자, 4번. 함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란다. 함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기가 세타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4분의 파이지. 맞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 내접원이 이렇게 있고 이 내접원의 면적이 D세타고 이 삼각형 면적이 F세타고 이 함변의 길이가 1이네. 맞죠? 자, 그래놓고 구하라는 게 뭐야? 구하라는 게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가는데 세타 곱하기 F세타 곱하기 F세타분의 G세타 맞죠? 네. 자, 뭐 하면 되니? 일단은 반지름 찾아야 되겠죠? 그 반지름은 요 직각삼각형의 내접원이잖아. 직각삼각형의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 하나 알아두자고. 자, 일단 여기가 A고 여기 B, 여기 C라고 하자. 그랬을 때 여기 내접원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2면 수직이지? 맞죠? 네. 여기 R이라는 거예요. 여기 R, 여기 R. 여기 C 빼기 R, 여기 B 빼기 R. 그지? 이건 C 빼기 R, 이건 B 빼기 R. 이래 되니까 B 빼기 R에다가 C 빼기 R 하면 A가 되고, 정리하면 R은 2분의 1에 B 더하기 C 빼기 R, R 빼기 A. 이렇게 구할 수 있네. 이게 직각삼각형인 경우에 특별히 내접원의 반지름은 이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좀더 편해요. 알겠지? 네. 그리고 또 내접원의 반지름 구할 때 이등변 삼각형 경우에 이런 것도 썼지? 세타라고 주고 이렇게 내접원이 들어가 있어. 그지? 내가 이렇게 2라고 했지? 이렇게 2면 너가 2분의 세타가 되고 너가 A면 넌 A 탄젠트 2분의 세타 이런 거 있었지. 그런 경우 말고는 다 모르는 거에 버리면 되고요. 넓이로 구해버리면 돼요. 넓이. 넓이 뭐야? S는 2분의 1에 삼각형 둘레에다가 반지름. 이거 알잖아? 이해하죠? 오케이. 이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면적으로 구하면 돼. 이두 가지도 면적으로 하면 돼. 근데 얘가 더 간단한 뿐인 거야. 알겠지? 네. 자, 그러면 방금 거 이용하면 0, 1이죠? 네. 이제 여기는 탄젠트 세타가 되겠네. 여기는 시퀀트 세타. 1대 탄젠트, 1대 시퀀트. 알죠? 능수능란하게. 따라서 반지름 R은요, 뭐라 쓰면 돼요? 반지름 R은 2분의 1에 1 더하기 탄젠트 세타에다가 시퀀트 세타 빼면 돼. 면적 구하는 건 이제 1도 아닐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삼각형 면적 구하러 들어가는데, 우리가 1 빼기 탄젠트 세타라는 걸 쉽게 봤을 거고,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이 길이를 구하려고 들면 될것 같고, 저기를 구하려면 이 길이를 구하면 될것 같고, 얘는 이 직각삼각형에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또 요각은 90도에서 두개 빼면 되니까, 4분의 파이 빼기 세타죠. 그러면 나는 탄젠트 4분의 파이 빼기 세타를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요 길이가 요 직각삼각형에서 1대 탄젠트 맞지?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1 더하기 탄젠트 세타 같은 명리 쓰는 거다. 1 빼기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러면 요 길이가 지금 얘인 거니까 맞죠? 그럼 요 길이는 1에서 제 빼면 되지? 1 더하기 탄젠트 세타 분의 1 빼기 탄젠트 세타 이거 하면 되고 얘는 평균하면 1 더하기 탄젠트 세타 분의 2 탄젠트 세타 다 됐다 이제 준비가 그지?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써보자. 세타 곱하기 F 세타는 2분의 1에 1 빼기 탄젠트 세타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분의 2탄젠트 세타 이렇게 될 거고 맞지? 그 다음에 G 세타는 파이 알 제곱이니까 4분의 1 파이에 1 마이너스 시퀀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제곱 이렇게 되겠다. 이해하죠? 그럼 이제 이 식에다가 리미트 세타를 넣어놓고 얘는 뭐가 돼요? 1로 가고 얘도 1로 가죠. 곱하기 수렴하는 건 0이 아닌 새끼들은
먼저 수렴하는 값으로 바꿔도 된다 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2 죽고 남는 거 세타에 탄젠트 세타 남을 거 맞죠? 여기는 4분의 1 파이에 1마이너스 시컨트 세타 탄젠트 세타 남을, 이렇게 남을 건데 우리가 오늘 한가감수 계산할 때 그것도 이제 팁으로 좀 하나 알아놔. 사인 세타는 세타로 바꿔버리면 계산이 좀 편하고 사인 세타,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는 그냥 세타라고 생각해놓고 풀어도 돼. 세타로 바꿔놓고 알겠죠? 이렇게 바꿔놓고 풀어도 되고 그 다음에 1빼기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 세타 제곱으로 바꿔도 돼. 마찬가지로 시컨트 세타 빼기 1도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하면 좀 편할 수가 있어.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하게 되면 그지? 이건 어떻게 나온 거지? 이건 그냥 세타 제곱분에 1 빼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 세타 제곱이잖아. 이렇게 짝이 맞으면 그러니까 이 새끼를 2분의 1 세타 제곱이라고 풀어버리면 어차피 2분의 1 나온 거다. 2분의 1 이해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 한 거야. 됐죠? 그러면 이 새끼를 세타로 바꿔. 그러면 분모가 세타 제곱 되지? 이해해? 그 다음에 4분의 1 파이에 이 새끼는 마이너스 2분의 1 세타 제곱이네. 마이너스 2분의 1 세타 제곱. 그럼 저 새끼는 세타지. 이해해? 그러면 4분의 1 파이에 세타 제곱을 약분되면 마이너스 세타가 들어가죠. 세타. 잠깐만 이렇게 제곱이지 않소니 그럼 들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 세타에 더하기 1 제곱이 되고 세타 0으로 가니까 이거 죽어버리고 다음은 4분의 1 파이로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이렇게 삼각함수 덧셈 정리 아까래 그 저번 그 뭐였어? 작년도 수능 문제들 선생님 뽑아놓은 거 거기에도 저거 이용한 놈이 있었지? 삼각함수 덧셈 정리를 쓸 수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자고. 자, 그 다음에 7번 fx는 xn 중에 2의 마이너스 x 분의 맞지? 기억 f 2분의 a랑 f 프라임 2분의 a 같네. 뉘에 f가 x는 n에서 극대를 같네. 그 다음에 비극 0,0은 f의 변곡점이네.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일단 미분을 해야지 기억을 보니까 그럼 f'x는 n에 x의 n-1의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x, n승의 2의 마이너스 x 미분하면 여기 마이너스로 바뀌네? 맞죠? 예. 그래서 x의 n-1로 묶어내면 n-x 예, x, 2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아니야? 이해해야 돼요. n이 3 이상이 자연스레 n이 5 이상, n이 3 이상 맞죠?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러면 기억은 그냥 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기억은 f의 2분의 n이잖아. f의 2분의 n 그지? 그럼 f의 2분의 n은 2분의 n의 n승에 이렇게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2분의 n이잖아. 이것도 넣어봐. 그러면 2분의 n에 n-1이고 여기서 2분의 n 빼면 2분의 n이래. 2의 마이너스 2분의 n이잖아. 여기 역시 2분의 n. 이거 둘이 곱하면 얘 아니야? 그치? 그럼 둘이 같네. 이거 어렵잖아. 그냥 참죠. 자, 니은 어때요? 니은은? x는 n에서 극대냐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부호변화만 찾아주면 되는 거죠. 부호변화 이해해야 돼. 부호변화만 찾아주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 그럼 관찰하는데 뭔거야? 이 n이 짝수냐 수냐에 따라서 그래프 기능이 좀 다르거든? 이 n이 짝수야. n이 짝수면 n이 뭐면?
n이 짝수면 일단 0이 되는 포인트는 0하고 n이 있는데 n이 짝수면 n이 짝수면 이게 홀수가 되잖아. 홀수면 0을 반통하지. 그죠? 여기 n을 반통하고 그럼 이런 그래프지 그냥. 맞죠? 그럼 막불마니까 그때 맞네? 그지? 네. 그 다음에 n이 홀수면 어때요? n이 홀수면 n이 홀수면 역시 0하고 n을 지나는 건 확실한데 이게 짝수가 되지? 이게 짝수면 여기 접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최고차 계수가 음수니까 혼자 내려가잖아. 그럼 여기 여전히 그때 맞네. 짝수든 홀수든 이해하죠? 그래서 니은도 참이네. 이해하지? 그 다음에 0,0이 f의 변곡점이네. 그럼 뭐하는 얘기지? 또미분해봐 이런 얘기나 또미분해봐 그지? 그러니 f2 프라임 x 하면 미분해보자 또 그죠? 네. 이번에 좀 한방에 해볼까? 한방에 이렇게 쓰고 n의 x에 n-1에 빼기 x의 n승에 2의 마이너스 x지. 자, 한방에 해보자. 일단 이 새끼 미분하고 이거 붙일 거니까 이거 그대로 미분 n의 n-1에 x의 n-2승 그 다음 마이너스의 이거만 n의 x의 n-1승이고 이거 그대로 쓰고 이거 미분할 거니까 이거 그대로 쓸 때 빼기만 달아주면 되겠죠? 이거 미분하면 빼기 나오니까 그래서 빼기 n의 x의 n-1에 그죠? 더하기 xn승 이렇게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죠? 뭐로 써낼 수 있지? x의 n-1로 이렇게 묶어낼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0,0이 f의 변곡점이냐고 그랬잖아. 0,0을 지나는 건 확실한데 이 얘기는 뭐야? x는 0에서 f2'에 부호 변화가 일어나냐 이거지. 그럼 생각해봐. 이게 f2'이 0이 0인 곳이잖아. 근데 여기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날 때도 있죠. n이 짝수면. 이해해?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n이 홀수면 변곡점이 맞아요. 왜 f2'x가 0이 되고 f2'x가 x는 0에서 0이 되는데 얘 때문에 좌우에서 부호 변화가 안 일어나면 변곡점이 아니거든. 그죠? 네. 그래서 n이 짝수일 땐 아니야.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10번. 몇 번? 10번. 자,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데 x분의 fx, x분의 fx의 프라임은 x제곱에 2의 마이너스 x제곱. 자, 나를 보면 gx는 나를 보면 gx는 뭐예요? 2 4승분의 4죠. 그리고 인테그랄 1에서 x까지 2의 t제곱 ft dt란다. 맞죠? f1은 2분의 1이래. f1은 2분의 1일 때 f2에서 g2를 뺀 걸 구해봐 라는 문제야. 맞죠? 예. 간단하죠? 문제는 간단한데 어렵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죠? 얘를 보는 순간 부함수의 차를 하나의 함수로 봐? 뭐 지금은 안 보여요. 그죠? 같은 2를 또 집어넣었잖아? 지금은 안 보여. 그러니 그생각보다 각각을 좀 구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fx를 구해야 돼. fx를 구하려면 이게 적분이 가능해요? 이거 적분에 fx를 찾을 거 아니야. 이게 적분이 가능한 함수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좀 불가능해. 왜? 곱해있는 새끼가 미분 결과물이 아니지. 저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으면 가능하지. 왜? x의 x제곱에 2에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보면 그지? 이 새끼를 t라고 놓는 순간 이 새끼는 빼기 t가 될 거고 이건 미분 결과물로 지워버릴 수가 있고 이건 가능하죠. 그지? 근데 여기가 x제곱이니까 이 새끼는 불가능해. 맞아.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럼 불가능해. 그냥은 적분이 불가능해. 맞죠? 예. 네. 그냥은 적분이 불가능해. 그죠? 아, 그럼 선생님. 그 방금 선생님이 하시는 거는 x 곱해놓고 하면 되지 않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해보자. 그렇죠. X에 fx 프라임이죠. 맞아? 그럼 얘는 x 제곱 x 3승이네. x 3승에 2에 마이너스 x 제곱이면 되죠. 그럼 이건 이제 양변 적분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가능할까? 할 것 같은데? 부분 적분하면 되죠. 이거 세워치고 그냥 이거 적분. 그러면 x분의 x에 fx 맞지? 나 마이너스 인테그랄 이 새끼 미분 이 새끼 적분 x분의 fx 이렇게 되네. 그러면 이거 적분 가능했고 불가능하죠. 맞지? 이거 뒤에 적분 가능하다 쳐서 뭐라고 씹으라고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fx를 구하는 거 불가능하지? 오케이. 그래서 저거는 적분이 가능하지 않은 함수야. 이해했죠? 그럼 적분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쟤를 뭐 건들 게 없어 지금. 이해해? 그런데 밑에 거를 건드려야 되는데 밑에 거 일단 g1은 얼마지? g1은 0이야. 맞죠? g1은 0이고 저거 미분에 그럼 g 프라임 x 이게 기본 아니야? 2의 4승분의 4에 2의 x 제곱에 fx에 dx 아니 fx니? 그럼 이걸 보고 이건 또 뭐야? 아니 저 위에서 fx가 나오면 g 프라임 x가 뭐라고 나오고 있어. 그럼 다시 적분 쳐? 그러면 g1은 0? 뭘 하겠는데 저 위에서도 fx가 안 나오잖아. 적분이 불가능하니까 쟤는 뭘 할 수가 없었단 말이야. 여기서도 지금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생각을 달리 먹어야 돼. 선생님 뭐라 그랬죠? 이 함수는 적분이 가능하면 적분을 하라고 그랬죠. 근데 저 함수는 적분이 가능해요? 적분이 가능해? 보자. 생각을 해야지. 가를 어떻게 이용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x분의 fx 미분을 알잖아. x분의 fx 미분. 그지? 그러니 내가 이 새끼를 t로 나눠. 그리고 내가 t를 곱해주면 원상복구 될 거고. 이 새끼 2분을 알아? 그 뭐야? 혹시 부분 적분? 맞아? 그냥 써? t분의 ft? t분의 ft? 이 새끼 적분? 적분 가능하네? 인테그랄 t의 2의 t의 제곱 dt죠. 맞지? 그러면 이 새끼 미분하면 2t니까 나 2하고 2분의 1을 곱하겠고. 맞아? 치환적분이 되는 놈이네. 뒷동 차고만. 그죠? 그래서 이 새끼를 a라고 좀 놓으면 요 새끼는 뭐가 돼? 바로 da가 되죠. 그러니 2분의 1에 2의 a승 da가 되고 쟤는 2분의 1에 2의 a승 그대로 되겠네? 그럼 요 새끼가 t제곱이 되네. 그럼 2분의 1 2의 t제곱? 맞죠? 그럼 그냥 쓰고 그럼 이 새끼 적분하면 2분의 1 2분의 1 2의 t제곱 맞지? 1에서 x까지 이게 gx 그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1에서 x까지 이 새끼 미분? 여기 있네? 맞죠? 미분 그럼 t제곱 2의 마이너스 t제곱 이 새끼 적분? 또 써? 2분의 1 t제곱 뭔가 되고 있는 거 보이지? 맞죠? 왜? 네? 어디갔어? 이게 아니죠? 2분의 1에 2의 t제곱 2의 t제곱 이렇게 쓰니까 얘가 죽어버리지 이렇게 맞아? 그러네. 그러면 쟤는 뭐라 쓸 수 있는 거야? 이거 t3승 아니야? t3승? t3승 그죠? 3분의 1 t3승 3분의 1 t3승 이렇게 쓸 수 있네? 이해해야 돼. 이해하죠? 저희가 정리가 돼. 뭔가 되는 것 같잖아 지금. 그럼 f, e, g 바로 못 구할 것 같아? 일단 2를 집어넣어 봐. 그럼 일단 2를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g2는 이너 보세요 2분의 1에 맞아? 2분의 1에 f, e 2분의 1에 f, e 맞죠? 왜 이렇게 놓는 거야? 귀신처럼. 여기다 2 넣어보세요. 2. 야, 근데 뭘 빼먹었어? 2사승분의 4를 안 썼네. 2사승분의 4. 여기 전체에다가, 그죠? 2사승분의 4를 써야지 2사승분의 4. 이게 gx지, 이게. 맞죠? 그죠? 그래서 2를 집어넣어보자. 2사승분의 4에다가,
그죠? 4분의 F2의 4분의 F2의 2 4승이죠. 맞지? 4분의 2의 F2의 2 4승.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맞죠? 여기다가 2 놓고 눌러서 빼면 3분의 7 이래 되네요. 3분의 7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면 G2는 이 새끼 그냥 F2 나오네?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4승분의 4, 7에 28 이렇게 되고 맞아? 나오네 이제 F2 빼기 G2는 얼마가 돼? 3, 2, 4승분의 28 이래 되겠다. 이해해요? 아, 요즘 계산만 하면 틀리는 거야. 10을 여기 2분의 1, 2분의 1. 그러면 10해, 여기가. 6분의 1, 7, 3승. 맞아? 그 여기는 6분의 7. 맞냐? 6분의 7. 아, 씨발. 왜 이런 안 집어넣어, 이런. 아, 씨발. 알겠죠?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요즘에 편집 미쳤어요? 정신병자. 일로 와야지! 씨발. 그죠? 그 일로 와봐. 그러면 F, 2분의 1에, F1에, 얼마야? F1에. 2야, 2? 그럼 저 2분의 1도 저 2, 아, 그렇지. 집중을 못해. 망할. 그럼 저희가 2, 이해하지? 그 뒤에 아까 계산하면 6분의 7! 맞아, 안 맞아? 맞죠? 이 새끼 계산하면 얼마? 빼기 2분의 1. 그럼 빼기 2분의 1에 빼기 6분의 7.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12분의. 얼마냐? 12분의. 빼 계산해줘, 계산해줘. 빼 계산해줘. 얼마야? 6에다가 14 더하면 12분의 20, 12분의 20은 마이너스 4로 나누면 3분의 5 이렇게 되겠네. 아, 쉽다, 그죠? 그러면 G2에, 이거 F2 맞죠? 아, 잘 풀어놓고. 계산 지랄, 먼 날, 지랄. 그럼 마이너스 3이 4승분의 4, 5, 20. 오케이. 나왔어요, 이제. F2의 빼기 G2는 3이 4승분의 20 이렇게 되겠네. 엄마 이제 알겠지? 자, 선생님 이거 계산 못하고 중간중간에 합질하고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 어쨌든 접근법. 이 새끼 접근이 안 된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 그죠? X가 곱해줘야 돼. 선생님 아까부터 X 곱해서 접근 가능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불가능했고. 그죠? 그래서 20을 여기서 이용을 할 건데 이것도 최초에 1로 놓고 그냥 미분에서는 답이 없었다고. 그래서 이게 접근 가능하면 접근해야 돼? 그럼 접근하면 돼. 곱하면서 접근이니까 치환 접근 아니면 부분 접근일 것이고. 이해해? 그죠? 그럼 치환 접근은 미분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부분 접근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X분의 F에서 미분을 아니까 이걸 분모 분자를 T로 나눠. T로 나누고 T 조선하면 이 새끼가 미분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새끼 가지고 그냥 쓰고 이 새끼 미분해서 쓰고 이 새끼 적분해서 쓰고 그래서 부분 적분 쓰고 2를 집어넣으면 된다고. 알겠지? 오케이. 어우, 팔이 너무 아프네. 자, 이제 마지막 11번. 자, 2차함수 fx래. fx는 2차함수 fx 2차함수 gx는 무슨 x는 gx는 fx에 2의 마이너스 x래. 자, 이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단다. 자, 4를 보면 1,g1하고 1,g1하고 4,g4는 변곡점이에요. g.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변곡점 G2 프라임 1은 0이고 G2 프라임 4도 0이죠. 맞아? 그럼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fx 2차인데 아, 이 새끼는 이거잖아.
문자가 세 개인데 여기 식을 두 개를 줬으니까 아 식 두 개는 나왔어. 식 두 개는 알겠죠? 그 다음에 나를 보면 0,k에서 y는 gx에 들은 접선 세 개를 그럼 k의 범위가 마이너스 1하고 0이래. 맞아? 그럼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건 뭐야? 접선 개수라는 문제야? 그러면 옛날에 얘기했죠. 변곡에서의 접선이 뭔가 역할을 한다고. 변곡에서의 접선이 뭔가 역할을 하겠지? 라는 생각을 좀 하라고. 알겠죠? 변곡에서의 접선은 관통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거부터 한번 해보자. 이거부터. 그러면, 자, G'X는 뭐라고 써야 돼? fx에 f'x 다시 g'에 저 미분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f'x에 마이너스 fx 이거에 2에 마이너스 x고 g2'x는 그죠? 이거 미분하고 f2'x 마이너스 fx에 이걸 그대로 쓰는데 이거 미분할 거니까 빼기 달아야죠. 마이너스 f'x 더하기 fx 이렇게 되겠지. 여기 프라임이고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죠? 이거에 2에 마이너스 x 그러면 쟤는 f2' 마이너스 2f' 더하기 f 2에 마이너스 x가 되고 결국 이 새끼 여전히 2차면서 이 새끼 0에 근이 지금 1하고 하나라는 사실인 거죠. 맞지? 그러면 여기서 f' 구해보면 2ax 더하기 b고 f2'은 2a죠. 그래서 그대로 씁시다. f는 ax 제곱에 bx 더하기 c고 f2'은 2a이고 맞죠? 그 다음에 2배 f'. 여기다가 2 곱하니까 마이너스 4ax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네. 정리 모드 ax 제곱에 b 마이너스 4ae 뭐에다가 x에다가 c 더하기 2a 마이너스 2b는 0이고 이 새끼의 근이 1과 하나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는 거 그죠? 그럼 근계수에 의하면 1 더하기 4 하게 되면 a분의 4a-b가 되지. 그럼 5a에 넘어가면 a가 되고 a는 마이너스 b라는 식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9분의 5, 1 곱하기 4는 a분의 맞지? a분의 뭐가 돼? c 더하기 2a-2b지 넘어가면 4a에 4a 넘으면 또 2a이죠. 2a는 c-2b라는데 근데 a랑 마이너스랑 같으니까 이거 죽을 거고 c는 0 나오네. c는 0 이해해야 돼요. 맞죠? 그치? 아 그래. 그래서 이제 fx를 한 문자만 더 바꿔 놓을 수 있네. 개수를 ax 제곱에 마이너스 ax 이렇게 되네. 2에 마이너스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죠? 그러니까 가족 번호로 그냥 계산만 좀 하시면 돼. 되죠? 예. 네. 자, 그 다음에 0,k에서 y는 gx의 그 접선이 3개가 되는 k의 범위 구하래. 맞지? 자,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이 그래프 기억나지? 이 그래프. 이거 봐봐. x에 x-1에 2x. 이 새끼 그래프 빨리 그리려고 내가 뭐라 그랬지? 얘를 먼저 그리라고. 쟤를 먼저 그리면 이렇게 되고 0하고 1이지. 맞아 안 맞아? 0하고 1이야. 그 다음에 뭐하라고? 무한대에 빼기 무한대로 가면 이 새끼를 따라간단 말이야. 이 새끼 그죠?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면 계속 올라가고 빼기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이해 안 해? 되지? 그러면 저 새끼도 좀 보니까 a로 묶어내면 x x에 x-1에 2에 마이너스 x라 쓸 수 있으니까 a가 양수라면 그림이 이렇게 되고 무한대로 가면 0이지. 그래서 이렇게
걔가부터 벌고 얘가 x. 백이 먼저로 가면 쭉쭉쭉 올라 이런 그래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가 이게 양수일 때야. 음수일 때는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음수일 때는 또 0하고 1이지. 0하고 1. 그죠? 무한대로 가면 0이죠? 이렇게 붙어버리면 되고. 그죠? x가 빼기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죠. 빼기 무한대죠. x가 빼기 무한대로 가면. 이해해? 근데 이런 그래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이해하냐, 안 하냐? 이해하죠?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어느 위에죠? 어느 위에죠? 양수부터 해볼게. 0하고 k에서 그은 적선이 3개래. 봐봐. 여기서 그은 적선이 3개야? 0, k. 아, 음수 쪽이네. 여기. k가 음수잖아? 0, k는 마이너스 편이고. 이해하죠? 그럼 여기서 그은 적선이 3개야? 하나. 두 개밖에 안 나오네? 두 개. 아, 여기도 있네? 3개 나오네? 더 내려가 볼까? 여기서 그은 적선은. 하나, 두 개밖에 안 나오지. 맞죠? 자, 뭔가 변곡에서 적선. 여기 어디 변곡이 있겠지? 아무래도 위볼로 바뀌니까. 아, 문제에서 1,0이 여기네, 여기. 1,0. 그 전에 변곡점이 되죠? 그럼 이 점에서 적선이 이렇게 있지? 이해해야 돼. 이 점에서의 적선. 그죠? 그럼 여기. 여기는 적선 몇 개? 하나, 둘, 세 개. 더 내려가면. 더 내려가면. 이 변곡에서의 적선은 몇 개? 여기? 이 점에서 적선은 두 개죠. 두 개. 이제 더 내려가면 없지. 이쪽으로 적선이 없지. 이해해야 돼. 이해해? 이해하죠. 왜냐면 여기 보이죠? 여기? 여기서 지금 제일 그래프가 가파른 게 이거거든. 기울기가 가파른 게. 내려가면 더 가파른데 적선 안 맞아. 그래서. 이해하죠? 아, 그래서 지금 적선을 3개 그을 수 있는 동네가 이상인 것이 이상이. 아,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이해해야 돼. 이건 뭐가 돼요? 1,0이. 이해해야 돼. 그럼 이 새끼 기울기가 1이 되는 거야. 이해하노, 안 하노? 이해하죠? 이것도 미친다, 이펙트를. 점심 이렇게 짱구짓을 많이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 새끼는 뭐라 쓰면 돼? 이게 GX. 그지? 그러니 G'. 이게 뭐라 같은 거야? G'. 그러니까 이거 미분쳐서 이제 1 집어넣는 거. 이거 미분쳐서 뭐 집어넣는 거? 1 집어넣는 게 1이야 라고 풀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0의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GX가 완성되는 거야. 뭔 소린지 알겠노? 오케이.